자바스크립트의 실행 결과를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ler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방금처럼 실행이 되면 이런 경고창에 11이라는 결과처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코드는 바로 window.alert 5+6, 즉 11이 추격이 되는 겁니다. 그 window 대신에 그냥 alert이라고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cresult 하시면 다시 이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11이 한번 뜨고 순차적으로 헬로우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큐먼트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큐먼트.라이트하고 5+6을 하게 되면 위에 코드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고 11이 적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그대로 11을 출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다큐먼트 라이트를 onClick 메소드에 적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document.write 5+6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문서 전체가 11로 덮어 씌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ID를 기반으로 이 태그를 불러와서 5+6을 집어넣는다. 어떤 이벤트에 넣게 되면 그런 이벤트를 실행했을 때이 코드가 작동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코드를 작동시키면 이 p 태그 속에 비어있던 내용에 11이라는 게 적히게 됩니다. 그 다음 콘솔 로그를 가장 많이 디버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쪽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 들어오시면 이두 번째 탭입니다. 콘솔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여기 cresult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솔.로그에 남겨놨던 5+6이 이렇게 11로 찍히게 됩니다. 이걸 또 새로 고침하게 되면 11이 됩니다. 이 전체를 새로 고침하면 다시 로드되면서 11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콘솔로그 헬로라고 타이핑을 하고 cresult가 하면 11과 헬로 그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버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엔 신택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AR이라는 건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 변수에 각각 값을 넣을 때는 X는 5, Y는 6, Z는 X와 Y에 더해 그 값을 더하는, 즉 Z에는 11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해 보면 10이라는 화면이 결과에 뜨게 되죠. X, Y 그리고 Z를 출력한다라는 코드였습니다. 다음 그냥 숫자를 쓰면 뭐 소수로 쓸 수도 있고 정수로 쓸 수도 있고요. 이걸 넘버스라는 그런 타입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링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좀더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변수 선언은 X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그럼 VAR X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X를 사용할 땐 그냥 X는 6 해서 6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와 동시에, 그러니까 즉 선언과 동시에 값을 세팅하는 방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칙 연산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5 더하기 6을 가로로 묶고 이 애스터리크는 곱하기고요. 그래서 10을 곱하면 110이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이걸 열어서 보시면 110이라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5 곱하기 10, 50, 그리고 x에 10을 곱한 것. 그리고 문자끼리 더하게 되면 그냥 연결된 문자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전하고 띄고 도가 됐죠. 여기 띄어쓰기도 이 스트링으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플러스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 그 변수에 바로 세팅하면서 연산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주석은 슬러시 두 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능이 작동하진 않고 그냥 코멘트를 남긴,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대소문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라스트 네임과 이 라스트 네임, 이 NA 대문자냐 아니냐, 이건 서로 다른 변수로 읽히게 됩니다. 이런 스트링과 관련해서 보통 변수명을 지을 때는 가운데 하이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띄어쓰기 하는 포인트에다가 하이픈이나 언더바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카멜 케이스라는 것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낙타 등 모양처럼 첫
단어의 대문자, 그첫 단어의 첫 번째 글자 대문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 대문자, 이런 식으로 카멜케이레스를 쓸 수도 있고, 또한 가지 더 있는 건 파스칼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처음은 소문자를 쓰고 가운데는 대문자를 쓰고 그런 형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